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유언을 남기죠. 유언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었는데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이죠. 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누구인가요? 그는 아담의 아들이었고 가인의 형제였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직업이 달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조차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그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네. 예, 여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많은 분들이 드리는 사람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예물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보다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게 되면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 포함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벨은 그리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벨이 가졌던 믿음의 주체와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아까 다시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달리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으로부터 기름을 얻으려면 양을 죽이지 않고는 기름을 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양을 잠깐만 기다려 하고 짜면은 뭐 젖은 짤 수 있겠지만 그 기름을 짤 수 있습니까? 네? 양이 죽는다고 고함을 치겠죠. 참어! 기름을 어떻게 짭니까? 네. 양을 도살하지 않고서는 기름을 얻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양을 죽인다라는 것은 기름과 함께 드렸다라는 것은 아벨이 드린 제사에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 흘림. 아벨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서에 가면 이렇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사에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아벨이 이와 같은 신적 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벨이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파하고 슬퍼할 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나영이가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나영이한테 나영이한테 때렸어요. 나영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영이 때렸어. 근데 내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영이가 성교사님 날 죄가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날 때렸지만 저는 그래도 성교사님 용서합니다. 근데 제가 얘를 나영이를 때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 은혜가 뭐가 기쁩니까? 하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내 죄를 아파하면 나영이의 용서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우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어쩌다 들어옵니다. 어쩌다. 그 한국 교인들은 어쩌다 봐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저는 우리 강준이 유준이를 매일 데리고 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어쩌다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애들이 너무 컸네요. 저희들도 그래요. 와, 너무 컸네요. 아이들이 너무 변했네요. 저희들 눈에는 한국 교회가 변해가는 게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저희들 선교사들 눈에는 어떤 신비한 영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여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옛날에는, 오늘 우리 자비교회는 참회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 참 감사한데요, 이 참회를 자꾸 스킵 생략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게 없어요. 찬송도 찬양도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런 노래들은 노땅들 노래 같아, 뭐 언제적 노래야 저게, 그러실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회개를 통해서 눈물을 고백하는 가사들이 많았어요. 예?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노래도 있었고,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그 세월, 그래서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던 찬송들이 많았는데 요즘 그런 노래 잘 안 부릅니다. 무슨 찬양 집회하는데 가도 대부분 God is good.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죠. 물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그런 찬양은 많이 부르는 것 같지가 않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죄를 정말 슬퍼하는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슬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속죄를, 구원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것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이 셔츠의 첫 단추다. 이걸 잘못 끼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매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다 밀립니다. 회개가 그래요. 회개를 생략하면요 뭐 다 받은 것 같지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참이 아니에요. 다 미뤄진 거 가짜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셔츠 잘못된 거 보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다시 매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이 뭐 어때, 이미 반나절 지났는데 계속 다니지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퍼가 열렸는데 아유 하루 종일 열었네, 그냥 열고 댕기고 뭐 그냥 막 밤까지 다니지, 이런 사람은 열었으면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에? 우리 필리핀 교인들은요 희야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희야, 이게 뭐냐면 부끄러운 거, 남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되고 이건 금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요 그걸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왜 말 안 하니? 그러면 상대방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제가 한번 주일날 이 지퍼가 내려간 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 그걸 알게 됐어요. 중간에
갑자기 시원해서 알았는지. 그래서 근데 돌아서서 올리려니까 그게 더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렸죠 뭐 이렇게. 여러분 회개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은혜를 누리시고 싶으시면 회개하세요. 회개 매일매일 회개하면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아벨은 정말 본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이렇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장 2절에 여기 보게 되면 3절이네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에? 세월이 지났는데 아벨은 양이 많아지고 가인은 농사를 많이 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가인에게 양 한 마리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정말 아벨만 양이 있고 가인은 양이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한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이 소유했던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용서하심, 자비, 사랑,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음은 끝이지. 이 말은 믿음은 죽음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신념입니다. 불멸의 신. 여러분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 있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역사도 언젠간 멸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그날이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도 종말이 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한 나라까지 가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전주에 갔다가 우리 필리핀 친구들하고 전주에 그 전주 예수병원 바로 맞은편에 가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사들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서 제가 한 묘비명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선 그 사진을 잠깐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한 장 더는. 예, 이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흐려서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아유, 예.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옛날 국어체로 썼더라고요. 옛날 국어체로. 그래서 아래 알을, 아래 하를 썼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나니라. 내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이 죽은 선교사님이요. 저 이분 몰라요. 넬리 램킨이라는 분. 태어나기는 1879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기는 1911년에 돌아갔으니까 몇 년 사신 겁니까? 32살 정도? 네, 32세.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40 넘긴 선교사님들 거의 없어요. 전부 40 전에 20살, 20대 중반에 거의 다 들어와서
거의 그 40전에 다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그때 한국인 평균 수명이 42세였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아, 전 사진이요. 예, 이 사진을 보게 되니까요.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같이 묻혀 있어요. 아빠 묘 밑에, 엄마 묘 옆에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12년에 태어나서 14년에 죽었으니까, 3년 살고, 횟수로 3년 살고 죽었고요. 얘는, 이 어린이는 50년 2월 19일에 태어나서 2월 22일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4일 살고 죽은 겁니다. 4일. 여러분, 이게 선교사들의 희생이었죠. 본인도 일찍 죽었지만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죽었다고 해서 처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Everything 아닙니까? 그죠? 자녀는 여러분의 전부죠? 자녀가 아프면 막 대신 아프고 싶죠?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선교사님들은. 자녀가 아프면 본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녀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일 만에. 예, 이런 분들의 무덤에 내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묘비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고 저는 이 무덤에 서서 이 무덤들이 저에게 말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무덤의 묘비명을 보면서 이 무덤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걸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느끼실 줄 압니다. 이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과 박해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27살인가에 들어왔죠. 예수 믿으세요 말도 못하고 그냥 성경 뿌리고 죽었습니다. 들어온 당일에. 하지만 그분이 던진 그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 성경을 파는 매서인이 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자비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들은 좀 특별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은 특별할 거 없어요. 선교사들도 기도 안 하면요 뭐 볼 거 없습니다. 뻔해져요. 기도 안 하면 희생하기 싫어요. 네.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아내가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자꾸 이렇게 멀어집니다. 똑같아서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설립자 되시는 박윤선 목사님이 항상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고 그랬대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고. 죽기 내기로. 그러니까 죽기 내기로. 누가 더 기도하다 죽나?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고.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기 내기로 기도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믿음으로 지금 후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이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Essential.
어떤 본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겸손함. 그분의 용서가 없다면 나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나와 평생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세상의 모든 기득권, 내 삶의 권리, 특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로 떠났죠. 성경이 왜 그걸 기록할까요? 만약에 우리와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상관이 없다면 왜 그 말씀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그물을 남겨두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뭐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선교사라고 이렇게 훈련도 받으면서 뭐 이렇게 또 선교사 컨퍼런스 대회나 다니면서 주로 동남아 쪽으로 제가 많이 다녀봅니다. 다 가난하죠, 동남아는 대체적으로. 또 미국 아직 제가 못 가봤어요. 하지만 이제 갈 일이 앞으로 있죠. 하지만 뭐 제가 미국 안 가봤지만 뭐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죠. 네? 들어서도 알고 또 제 주변에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 출신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그걸 봤는데요.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뽑힌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미국은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우리 한국이 26위고 미국이 27위. 우리보다 하나 미치더라고요. 미국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근데 노르웨이가 1위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야, 그럼 노르웨이로 갈까? 그런데 얼마 있다 노르웨이에서 총기 테러 나갖고 50명 죽었죠. 한 사람이 카페에서 막 난사를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까? 다녀보신 나라 혹시 있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저는 뭐 밤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 뭐 걷기도 하고 이 시원한 공기를 막 누리거든요. 이게 필리핀은 내내 더우니까 이게 너무 좋죠. 다녀도 뭐 사람 신경 안 써도 필리핀은요 여러분 치안이 안 좋아서 밤엔 어떻게 걸으면 안 돼요. 매연도 심하고 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아직도 13년 동안 밤에 단 한 번도 조선교사를 밤에 어디 혼자 보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한국은 여러분 밤에 다니시죠? 네? 가족 없이도? 뭐 오빠 뭐 여보 뭐 당신 나 어디 갔다 올게 마트 갔다 올게 다녀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엊그저께도 집에 친척들 집에 제 아내의 그 언니 집에 분당 사는데 거기서 가족 모임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 기일이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처형이 음식을 차리는데 뭐 전화를 하니까 다 옵니다. 전화하니까 회도 와, 회. 와! 여보 갈비도 온 거야? 뭐 전화하면 다 와요. 이야, 이거 진짜 좋은 나라구나. 집에서 전화하면 다 먹는구나.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뭐 음식만 옵니까? 가구도 오고요. 가전제품도 오고. 다 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뭐 해도. 너무 좋죠. 교통도 좋아서 이제 뭐 3시간 안에 어디든 가죠.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잘 되고 등산로도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 다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걸으면서 자기 치안 염려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다 걷습니다.
공원이나 쇼핑몰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비어갑니다. 교회 어린이와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자비교회 오면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교인의 반이 어린이야. 에? 반이 어린이에요. 반이. 이거 행복한 거예요. 어느 교회 여러분 교인의 반이 어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나가라, 저기 저 방에 가서 있어라, 텔레비 틀어, 뭐 틀어주고 핸드폰 하나씩 쫙 주고. 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김 목사님 목회 철학이 바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옆에서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다 어디로 가나 봤더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끝난 시간이 다 됐네요. 대형교회로 갑니다. 대형교회. 대형교회로 왜 가나 봤더니, 대형교회 가면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익명성. 자기를 감춰도 돼. 신방 받으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 11조와 각종 헌금 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일 예배 시간도 내 마음대로 골라드립니다. 내가 오늘 뭐 어디 설악산을 가야 되는데 그럼 7시 예배 드릴까? 뭐 마음대로.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9시 예배 드리지 뭐. 또 대형교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즐기기도 합니다. 극장같이 안락한 의자. 저도 대형교회 설교하러 가끔 가봅니다. 그러면은, 야, 내가 평신대로도 이거 마음 흔들리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의자가 무슨 그 세종문화회관 같은 의자를 다 놔요? 부시부시. 조명도 뭐, 음향 사운드 시스템도 좋죠. 찬양팀들도 뭐 퍼쩍퍼쩍 뜁니다. 흥을 돋구죠. 주차장 넓죠? 또 거기다가 뭐 그런 것만 합니까? 또 영어 교실에서 엄마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뭐 영어 교실, 글짓기 교실 다 합니다. 심지어는 카페까지 다 해놔요. 에? 엄마들 수다 여기서 떨라고. 교회가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희생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희생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그건 안 따라해도 돼, 강준아. 희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네요. 왜? 교회 희생을 강요하면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희생의 종교.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서 낮아질 이유가 없는 그분이, 휴머니즘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분이 휴먼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신 겁니다. 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왜 신이 인간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에 신이 내려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가는 종교예요. 에? 고행으로 끊어서 산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다른 종교는 다 올라갑니다. 불교 보세요. 고행, 뭐 면벽, 동안거, 하안거 그런 거 하면서 다 올라갑니다. 네? 그 꼭대기에 가야 해탈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노력, 자기 고행, 자기 수행. 이슬람 똑같죠. 다섯 가지 계율로.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반대로 내려가는 종교, 내려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올라올 필요 없다. 내가 내려가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희생. 그래서 우리도 이 희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대형교회도 계시겠죠. 대형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에 저는 예수님이 더 충만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희생을 아는 교회, 희생을 배우는 교회, 희생을 가르치는 교회에 주님이 당연히 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라는 말은 내 나라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여 믿사오니, 주님 믿습니다, 주님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만약에 내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네? 내 삶의 어떤 복락, 그래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 내 삶의 문제가 떠나고 내 삶이 그저 평탄한 길로 가는 것에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그분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면 내 나라는 거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왔어요. 돈이 처음에 한 8천만 원 생각했는데 1억 2천이 들었습니다. 선교지도 여러분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땅을 한 320스퀘어미터를 사고 100평을 사고 거기다 교회를 짓는데 땅 사는 값, 건물값 다 해서 1억 2천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많이 싼 거죠. 몇 배 싼 거긴 하죠. 근데 저희가 그 교회를 지을 때 돈이 얼마가 있었냐 하면 한 한화로 바꾸면 한 600만 원이 있었어요. 그 600만 원이 뭐냐면 저희 교회 교인들이 3년 동안 매월 마지막 주 건축 헌금으로 모은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 주일날 한 40명 옵니다. 50, 많이 오면 50명, 40명. 근데 교인의 65%가 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생이 무슨 수입이 있어요? 부모한테 용돈 다 쓰죠. 그래도 자기가 한국 돈으로 1,000원 받으면 100원 11조 하고, 10,000원 받으면 1,000원 11조 해서, 그걸 3년을 모았더니 한 600만 원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 600만 원이 한 6천만 원으로 보여요. 네. 한국 성도들의. 그래서 제가 그 600만 원 딱 들고 기도했죠.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제 나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짓겠다는 건데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600만 원으로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공사가 논스톱으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요. 그달 쭉쭉쭉쭉 들어오더니 그 돈이 다 채워져서 올 1월 26일에 저희가 헌당 빚 없이 입당이 아니고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저를 돕는 분들이 제가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김지용 목사님 저하고 안 세월이 10년인데 요번에 어떻게 300만 원만 교회 짓는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힘들게 그렇게 못하겠는데 이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또 속으로는 여유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성교사님 그럼 기도해 보죠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연락 한 번도 드린 바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그냥 제가 한 거는 딱 하나, 기도 편지에 이렇게 공사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참여하실 분들은 GP 선교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봅니다. 제가 뭐 선교사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에 거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보다 먼저지,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보다도 소중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복을 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믿는데 거절당하는 경우 없어요. 아까 우리 김종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회개하는데 거절하는 경우 없다고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시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스만 응답이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노도 응답이고 웨이도 기다려라도 응답입니다.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그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벨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말하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 희생을 감사하는 믿음.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처럼 죽어서도 우리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사시어서 이 다음에 돌아가셔도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비교회 온 교우들을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 내 나라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복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날마다 삶 속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